저기 재홍 형님 아니에요? 어디? 저 인간 저 술 처마시고 저 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? 아니 몇 번을 얘기해요. 강도창은 지금 주동파를 쫓고 있다고.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대철 사건 건드려서 지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. 아, 어이, 내가 당신 빨대야? 아! 됐어, 당신 맘대로 맘대로 하라고! 아우, 저 빨려. 와, 어쩌다 내 인생 이렇게 걸려야 됐냐, 와. 아, 이게 할부 안 끝나는데, 이제. 윤상미한테 전화 왔네. 청문 담당관실 윤상미. 아, 돌아버린다 진짜 씨. 이쯤에서 재심 신청하자. 더 늦기 전에. 그래야 되겠죠. 상황이 특수하니까.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. 보통 재심은 몇 년 이상 준비해도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. 그래도 일단 죽기 살기로 들이대야지. 방법 없잖아. 아까 권 형사님이 그랬죠. 이 건 잘 돼도 엿되고 못 돼도 엿된다. 정확한 팩트예요. 두 사람 괜찮겠어요? 난 잘못돼봐야 잘리는 거야. 하지만 이대철은 잘못되면 죽어.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 같아.